딱 봐도 100불씩 할 것 같아. 미네는 죽어, 제가 이거는 좀 어려운 거고요. 정말 오랜만에 기초 강의를 할 건데, 여러분 기초라 해서 티어 낮은 사람이 보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물론 티어 낮거나 롤 처음 하는 사람이 봐도 괜찮게 만드는 거지. 여러분들 어느 티어가 봐도 도움이 될 거예요. 왜냐면 제가 내 몸 안에 녹아 들어있는 걸 기초적으로 알려준다는 말이지, 말을 쉽게 한다는 게 기초적인 강의지.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시고요. 이런 판을 잘 보시면 상대방이 좀 이제 체력이 많은데 나왔죠. 체력체 높고. 왜 내가 케이트린이 픽하는지도 알아야 돼요. 일단 모르가나랑 캐트리랑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일단 하고, 라인전도 이즈 소라카 상대로 괜찮아서 픽하는 거예요. 픽은 이렇게 상대방이나 우리 팀 보고 해주시면 좋고요. 이 부분은 아직 어렵다 생각하시면 계속 배우시면 되고,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마인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. 너무 상대방만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 기본을 까먹어. 내 캐릭터의 장점이란 단점을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임할 때. 예를 들어서 캐틀의 장점이 뭐예요? 라인 푸시가 빠르고 타워볼드를 긁어먹을 수 있다. 내 단점은 뭐야? 내 단점은 말리면 힘들어 복구하기가. 딜도 잘 안 나오고. 그 다음에 라인전에서 단점은 딱히 없어. 뭐 그랩에 약한 거. 이즈리얼의 단점은 라인 미는 게 캐틀보다 느려. 그래서 그게 단점이죠. 장점은 뭐 도죽이나 딜 넣는 게.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, 잊고 살면 안 돼. 내 장점을. 내가 상대방만 죽이려고 계속 하다 보면 내 장점을 까먹어. 내가 뭘 해야 되는지. 그냥 이 기본만 지켜도 상대방을 이길 텐데. 물론 라인전에서 카운터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하면 힘들 때도 있지만, 내 장점만 잘 살리면 난 이긴다고 봐요.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그 불편한 요소들을 항상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게임할 때 항상 무리를 하고 항상 까먹고 CS를 못 먹어.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겨져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저는 어느 티어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. 제가 상대방을 킬 안 따고 이기는 법을 알려줄게요. 내가 뭘 안 해도 상대방이 고꾸라지는 느낌을 알려드릴게요. 서폿이 못하는 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. 항상 서폿을 신경 쓰면요 오히려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요. 나도 사람이라 당연히 서폿이 못하면 질 때 있어요. 스트레스 받을 때 있고 신경을 안 써야 돼. 내가 말했지, 내 장점을 라인 푸시라고. 라인 푸시를 미리 해. 소라카 Q 조심하시고. 상대방의 장점도 알아요. 소라카 Q는 맞으면 소라카 피가 차고 내 피가 달기 때문에 무조건 안 맞는 게 좋음. 라인 푸시의 장점을 이용해서 2랩을 찍었지. 2랩을 찍고 몰가한테 Q 날리라고 부탁해줘. 못 맞췄어? 뭐 아쉬운 거지. 나 와드를 봐가지고 좋아.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. 이거 반복하면 알아서 상대방이 고꾸라진다? 형들? 나는 지금 미니언 먹는 거 신경 써야 돼. 캐틀 하다 보면 아 상대방이 뭔가 나랑 미니언 똑같고 불편해 이럴 수 있거든요? 아니 절대 안 그래. 밀면 상대방은 놓쳐. 내가 상대방을 계속 견제하려는 마인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미니언 놓쳐서 상대방이랑 미니언이 똑같은 거지. 내가 지금 밀면서 내 미니언을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많아져. 왜 이렇게 밀면 상대방은 밀리니까 놓치거든. 피하고. 난 반복할 거야. 라인 미는 것만. 형들 봐봐. 여기 골드플레이 구간이에요. 골프리면 딱 중간이죠. 물론 팀원이 없어도 질 때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은 많아요. 이렇게 하고 질 때도 많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라는 말이에요. 제 말은. 아, 뭐 알아서 고꾸라진단 말이야. 우리 서포터 알아서 고꾸라지고. 딱 봐도 퀵플래시 할 것 같다. 미네는 죽어, 잘가. 이거는 좀 어려운 거고요. 이건 못 따라하는 거 인정할게요. 이거는 제가 이미 심리전에서 이겼어요. 왜냐면 이제 큐플래시 할 거 알고 있었고 마지막에도 미니언에 죽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걸 알아서 고꾸라진단 말이야. 소라카 알아서 고꾸라지죠. 물론 우리 모르가나도 고꾸라졌어 타워 앞에 들어가서. 그거는 근데 상관이 없단 말이야. 내 장점이 뭐야? 사거리가 길고 이 스킬로 방금처럼 느려지게 만들고 한 대 탁 치면 내가 이겨. 아니 이건 안 따라해도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계속 깨달아봐. 할 것만 하면 할 것만. 신경을 쓰지 마.
이거를 항상 반복하는 사람이 된다? 올라가 자연스럽게. 나는 이렇게 알려준 적 한 번도 없어요 형들한테 지금까지. 근데 내가 좀 깨달은 게 있어요. 사람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, 제가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 저도 배우는 게 있어요. 제가 사람들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갖고 가야 돼요. 내 장점을 계속 살려야지 나는 롤이 잘 돌아가는 생각해 게임할 때. 이것도 라인 밀고 눈 오니까 호응할 준비는 하고 몸을 앞으로 가란 말이야. 누누가 누굴 물고 있어? 소라카를 물겠지. 버스에 깔아줘. 그 다음에 뒤에다가 버탄을 더 깔아. 간을 위치에다가 불편하게. 그 다음에 나 지금 피 없어. 밀고 집가. 불편하니까 항상 킬 먹고 집가는 거 습관.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니언도 CS가 잘못 키죠. 자, 한 칸 먹으면 좋긴 한데 저 한 칸은 욕심이에요. 왜냐하면 먹으면 내가 집이 끊겨. 근데 이런 거 알려줄 때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를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. 그거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기초가 중요해. 기초가 잡혀 있어야지 어디 티어든 가. 쉽게 설명하는 게 기초라고 했어요 아까도. 이거를 잘 짚고 넘어가야 돼. 이게 제일 중요해. 내가 무슨 영상을 찍든 이 영상이 제일 값어치로 따지면 제일 비싸요.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롤을 처음 하거나, 내가 롤을 하고 있는데 티어가 안 올라가거나, 내가 망각하고 있는 사실이 많거든. 얼마나 많겠어요. 가이아가 이걸 봐. 아이씨 나 다 알고 있는데? 하다가도 망각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단 말이야.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지. 왜? 항상 하던 거니까. 그거를 잘 잡으라고. 고티어들이 보면 플래티넘 가이아 너네가 이걸 보고 난 아는 거다 하면 못 올라가. 여기서 뭐가 다른지 알아야지. 저 티어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고, 고티어는 아 이게 다르구나 하고 깨달아야 올라가는 거야. 분명히 그런 애들 있단 말이야. 어중간한 애들은 이거 보고 그냥 넘겨. 어 나 다 아는 사실인데? 그래 넘기면 거기서 평생 사는 거고. 그래서 라인을 푸시해야 돼. 내 장점을 살려야 돼. 비슷하니까 불편하잖아. 판테온이 올 수 있으면 잠깐 살려. 끝. 쭈스워 지금. 이것도 미드 미아 하자마자 아 판테온 올 수 있다고 미리 살리는 거. 라인을 좀 밀어놓고 살리는 것도 좋거든.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죽을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. 일단 미니언부터 잘 먹어요. 라인 밀리면 진짜 확실히 불편하죠. 뭔가 이 캐틀의 맛이 안 산단 말이에요. 그런 거 있다? 내가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아 따군이 저 이즈리얼 앞 삐져나는 거 싸가지가 너무 없어서 화를 못 참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더라. 얘랑 나랑 반반 가고 있는 게 불편해요. 그러면 안 되지. 불편할 필요 없단 말이야. 원래대로 하면 된단 말이야. 누구 왔나 보다. 왜냐면 상대방이 암무빙을 갑자기 했어. 나 판테온 누나고. 아 소라카 맞았으면 오픈인데 많이 와주네. 아우 불편해. 아 미치겠어. 아 우리 미드 정글 뭐해 씨발. 이러지 말라고 내 말은. 아 진짜 이러는 사람도 많다니까. 내가 롤 10년 하면서 모르겠어요. 웃긴 건 나도 그랬어. 나 고등학교 때 멘탈 안 좋았어. 이거는 방금 누누를 도와줬어도 됐지만. 아 누가 살 것인가? 아 소라카님 모성애 잘 봤습니다.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열불 날 필요가 없. 봐봐 나 내가 할 거 하니까 복이 떨어져. 보시면 이렇게 뭔가 억울한 상황이 나왔잖아. 아 난 진짜 너무 억울해.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라인 밀 수 있는데 왜 상대방 미드 정글은 계속 날 봐주는 거야. 우리 미드 정글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게임을 하잖아?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야.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. 나도 근데 스트레스 쌓일 때 있어요.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. 그러면 내 플레이에 지장이 가. 어? 지금 내가 할 것만 하니까? 어? CS도 100개 먹었고? 4킬이네? 우와 너가 챌린저니까 여기서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지 난 안 된다고 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럼 수업을 못해요 여러분. 죄송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. 님들도 가능하지. 왜 안 가능해? 내가 안 가능한 거 뭐하러 가르쳐줘? 가능하니까 가르쳐주지. 여러분도 가능해요. 왜 안 가능해? 와 이거 더 왜 안 밟히냐. 가능합니다 여러분들.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잘 잡고 가세요. 그냥 무난하게 가고 불편한 걸 안 느끼고 내 마음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으면 좋겠어요 형들이. 내 장점 뭐야? 그냥 타워 긁어먹을 수 있다 했지. 같이 먹어 그냥 서포시랑. 답답해? 그냥 해. 아우 큐 진짜 못 맞춘다 라고 생각해도 돼. 그렇게 해 그냥.
너 왜 나대 나랑 짜증나네? 라고 생각해도 돼. 근데 감정적이지만 막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어. 무감정 쏠린 기계로 가. 감정이 있으면 안 돼 형들. 그러냐 하면서 게임에 답답하지. 지금 수락과 잘하면 저거 잡는데 답답하지. 아이고 모르가나 큐 그렇게 쓰네? 아이고 답답해. 모르가나님 큐 좀 잘 쓰세요. 채팅 치면서 이제 분란 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고 나 혼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. 무난하게 하란 말이야. 지금 직감은 탭 나오네. 열정검이랑 어 한 턴 쉬어야겠다. 지금 한 턴 왜 쉬어? 정글 위네? 어 상대방 정글 안 보이네? 판테온 라인 밀고 있네? 아 직 가야겠다. 다음에 밀어도 되거든. 아 이거 킬 따면? 좋지. 근데 안 보이잖아. 시야가 안 보인단 말이야. 안전하게 하면 돼. 안전하게. 다음에도 할 수 있단 말이야. 뭔가 불편해도 그렇게 하지 마. 내가 이기고 있는데 이걸 빼야 되나? 아 내가 왜 이렇게 피를 많이 깠는데 내가 먼저 집에 가야 되지? 먼저 집 가는 게 좋은 거에 먹고 있어. 봐봐. 옹 여기 있잖아 형들. 그지? 갱면역 템 먼저 사오고 라인도 먼저 밀 수 있어서 훨씬 좋아. 이렇게 많이 피 까놔도 직 가는 이유가 한 번씩 그것 때문이야. 그 다음에 지금 오공 올 것 같으니까 아주 무서우니까 이거 앞에다 깔아놓고 오공은 내 용을 먹어. 미드는 솔켓다 였어. 미드 정글 지는 판 맨날 게임 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판 오히려 보여주면 좋아. 밀어. 용 먹고 있지? 모르거나 가. 핑 찍어. 얘 훅 술렁하고 있잖아. 궁 걸어 이 자식아. 궁 걸어. 쏴 임마. 그렇지. 잘 가시고. 이건 할 줄 알잖아. 너도 모르거나니까. 우리 팀도 할 줄 안단 말이야. 그럼 여기서 어디를 가냐. 딱 눌러봐. 전령이 나와? 그럼 전령 쪽에 가까운 미드나 탑을 가야 돼. 우리 팀 캐릭터가 저렇게 카사딘같이 테레 들고 있으면 내가 미드를 가주는 거야. 왜냐면 사이드가 되거든. 택 있는 친구들은. CS를 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. 먹으라 그래. 먹으라 그러고 그냥 미드 밀어. 오마이 먹어주시고요. 맛있죠? 먹어줄게요. 먹어주고 집가. 템 쫙쫙 나와. 분당 CS도 먹어. 킬댓도 완벽해. 타워도 밀어. 이거예요 형들. 나 진짜 힘 하나도 안 쓰고 있어. 지금 형들한테 이렇게 기초적인 걸 말해주는데 엄청 이게 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. 그다음 이렇게 밀었어. 이제 할 게 없단 말이야. 뭘 해? 뭘 할 거야? 뭐 하고 싶어 형들은? 뭘 할지 미리 정해야 돼. 뭘 어떻게 정할 건데? 뭘 정해야 될까? 빨리빨리 뭐 하고 싶어? 미드라인 다음 라인 원해? 어 탑은 이미 뒤졌네? 어 뒤졌나? 몰라 근데 미드라인 이니까 미드라인 먼저 빼고 먼저 가는 게 아니야. 이 미드라인에 내 또구 가면 이즈릴리 밀면 내가 손해보잖아. 그러면 이거를 밀어 먼저. 밀고 탑을 가. 이제 할 거 없잖아. 미드 밀어도 되지만 2차까지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.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와드가 있는 거를 인지를 해. 어 와드 있네? 어 나 들켰네? 그럼 돌아가. 상대방이 대기할 수도 있잖아. 안전하게 살란 말이야. 이러면 이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이미 탑을 왔으니까 마오카이한테 미드를 가라 그래. 이게 인원 배분을 하는 거야. 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이미 탑 왔는데 쟤가 탑 와가지고 먹을 게 없잖아. 그럼 내가 이거 자연스럽게 미는 거야. 이렇게 인원 배분을 하는 거야. 이것도 얼마 강이야? 500만원짜리 강이야 형들. 내가 이제부터 얼마짜리 강인지 알려줄게. 비싼 거야. 이거 비싼 거야, 형들. 진짜. 더 깔아놓으면 좀 밟을 텐데. 이거 정말 비싼 거 아니야.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포지션. 형들, 별거 없어. 포지션은 어떻게 잡는지 알아? 내가 죽을 각을 봐야 돼. 내가 뭘 맞으면 죽을지 알게 되면 형들이 포지션이 자연스럽게 잡혀. 근데 형들은 그 생각을 안 해. 죽을 각을 안 보니까. 보통 안 한단 말이야. 보통. 어떻게 하면 죽겠어? 얘한테 거린 주면 죽지. 자크? 안 보여? 그럼 사려. 사리면 돼. 안 보인다. 아 무서워. 사려야겠다. 이게 되는 거야. 자연스럽게. 어 판테온 궁 무서워. 사려야겠다. 근데 다 보이는 앞에서는 이 정도 거리면 어 물릴 것 같으면 다 보이는 거리 있으면 그렇게 잡고. 내가 지금 미드를 가고 있어. 어 뭐야 판테온 궁 있나? 자크는 어딨지? 어 자크 안 보이네. 왼쪽 있나 오른쪽 있나 날아갈 수 있나? 하면서 미리 스플릿이나 이 스킬을 도주기에 올려놔. 올려놓고 어 안 보인다. 그냥 빼. 안 보이잖아. 자꾸 어디 있는데 내가 어찌 알아. 어딘가에 있겠지. 뭐 숨어 있거나. 알바야? 빼면 그만이고. 무서워. 거리 주지 마. 이거 한대 칠 거야. 뒤에 우리 뒤에 빼고 봤으니까. 오케이. 한 대 빼고. 바로 깔아놓고. 왼쪽에 자크. 그러면 내가 포지션 어떻게 밑으로. 일로. 왜? 바로 뺄 수 있게. 그렇지. 그걸 뺏긴 해. 말이 돼? 왼쪽에 자크 날라오잖아. 나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얘 혼자니까. 왜? 왼쪽에서 갔으면 자크가 나 멀리서 물면 내가 대처를 못하거든. 돌풍도 없고. 일로와 일단. 일단 막고 봐 너. 처음에는 방금은 거리를 두는 이유가 확 들어가면 또 자크가 물 수 있으니까 장금 거리 둔 거고.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거야. 내가 처음에 판테온 날라올까봐 미리 뒤에서 빠지고 있던 거 봤죠? 그거야. 전령? 칠 필요 없어. 왜?
나 지켜줄 애가 없거든. 모르가 나가 뒤에 있었으니까 저기 오른쪽에. 그럼 오른쪽으로 먼저 보는 거지. 심지어 판테온 궁 잘못 떨어졌어도 왼쪽으로 가지 않은 이유? 자크가 나 부를 수 있잖아. 2스킬로 멀리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? 나는 그 죽을 각을 못 보니까 당연히 딴 거야, 티어가 낮은 거야 라고 하면 연습해야지. 상대팀 스킬 아는 것도 그건 연습해야 돼. 연습 안 하고 씨 다 가져가려고 하면 어떡해. 당연히 이건 알아야지. 얘네 스킬을 모르는 거는 형들이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뭐. 몰라, 다 아시겠지. 모르는 초보자분들은 배워야 됩니다.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는 거는 칼바람 많이 하셔서 스킬 같은 것도 써보고 스킬 같은 것도 많이 봐보면 좋습니다. 다시 이제 미드 위로. 원딜은 미드에 있는 게 좋아요. 항상 미드라인을 푸쉬를 해주자. 백업 가는데 현혹 되지 말자. 백업은 서폿이 먼저 가면 된다. 자크 안 보여. 무서워. 자크 어딨어? 자크 무섭다. 판테온은 궁 쓰는 거 아닌가? 무서워. 나 파밍할 때 무서워. 난 겁이 많아. 자크 여기 있네? 겁 먹으면서 파밍하기 잘했네. 다 왔네? 이런 느낌으로 가라고, 형들 지금. 이렇게 가야 돼. 봐봐. 자크 어딨나 했는데 오른쪽에 있네? 주질 뻔했다. 이 생각을 해야 돼, 형들. 지금 계속 보이잖아. 자크 아직도 안 보여. 바론 갔나? 얘는 왼쪽으로 다 올라갔는데? 바론 갈 수도 있어, 형들. 근데 이제 여기인데 안 갔다. 자크 수비 보이네? 이제 슬슬 밀까? 아니? 아니? 판테온 궁에 안 보여. 어딨어? 판테온 무서워. 응애. 안 되네? 판테온 바텀에 보이네. 이제 편하게 밀란 말이야. 이제 편해. 난 이제 편하잖아. 다 라인 밀어넣고. 판테온 바텀 보이고. 너고 자크 날라와? 우리 뒤에 팀원 다 있어. 아까랑은 달라. 다시 미드 가. 아니? 나 안 갈 거야. 나 안 가. 이러고만 가볼게. 조금 무리했으니까. 덧가라나. 앞에 거쳐. 판테온 공할 수 있어. 뒤로 뺄 거야. 한 번 더 뺄 거야. 가면 판테온이 풀 수 있으니까 난 무서워. 궁 써줄 거야. 잡았어. 괜찮아. 판테온 W 빠졌어. 자크 Q 있으니까 던지는 거 조심해. 판테온 W 없잖아. 3초 남았어. 이제 찰 거야. 3, 2, 1. 이제 거의 찾을 텐데 내가 미리 죽였어. 그 다음에 너 궁으로 죽이면 그만이야. 오케이. 이런 느낌으로 가란단 말이야. 알겠죠? 아주 완벽하게. 다 알고 있잖아.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뒤질지를 걔도 알고 있어야 돼, 형들. 나는 이미 머리 시뮬레이션 다 돌리고 있잖아. 여기서도 칠 때 뭐 생각했다? 판테온 궁 온다 했지. 만약에 판테온 궁 올 때 내가 막 쳤어 봐. 위험하잖아.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쉬운 것도 아니. 쉬워. 뭐 어려워? 아니야. 어려워. 왜?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형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. 상당히 생각할 게 많습니다. 얘서 운영 어떻게 하냐. 바론을 먹으면 2차를 다 돌려까요? 그냥 똑같아. 바론 먹다 안 먹다 1차 돌려까? 2차 돌려까? 그 다음에 오브젝트 나오는 쪽으로 오브젝트를 먹고 용이나 전령이나. 자크 왼쪽에 있고 판테온 궁은 또 찼을 거예요. 미드 밀 때 생각을 하란 말이야. 어딨나? 여기 있네? 오공도 어딨어? 안 보여? 왼쪽에 있나? 없네? 그럼 오른쪽에 시야를 좀 뚫어볼까? 하면서 근데 혼자 가지 마. 혼자 갈 필요 없어. 왜? 우리 팀 뒤에 없잖아. 사려? 자크 왼쪽에 있대. 이거 지워? 이거 지우면 안 돼. 지금 미드라인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선을 넘은 거야. 판테온 공 빼라 이 하면서 이쪽으로 가죠. 카사딘 쪼여주고 오공 탑에 있고 공 쓰겠다. 공 써고 도망갔어. 보지도 마지. 다 공 썼어. 봐봐요. 공 썼죠? 근데 끊겼네. 개꿀. 나 없이도 잡을 거예요. 잡아주고 카사딘 미드 가라 그래. 왜냐면 카사딘 없어도 밀어. 인원 배분해줘야 돼. 카사딘이 없어도 밀고 이게 미드는 지금 비어있으니까 아까워. 저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게 잡혀있으면 상황을 만드는 원딜이 돼야 돼. 이렇게 잘 컸을 때 어떻게 게임을 해야 돼, 형들? 잘 큰 걸 이용해야지. 이 잘 큰 거를 이용 어떻게 하냐. 일단 잘 컸으니까 뭘 하든 간에 내가 셀 거 아니야, 상대방보다. 그러면 살짝 무리해봐도 돼. 무리하고 죽어. 그래야지 깨닫잖아, 형들. 항상 AI처럼 하면 저 새끼는 AI니까 이주궁 맞으면 이렇게 플래시 뒤로 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, 형들. 알겠지? 그럼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? 상황에 맞게 하는 법을 배워야 돼. 11킬이잖아, 그지?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맞아도 피차! 그러면 여기서 조금 무리해보는 거야. 어떻게 무리를 해봐? 막 혼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자크도 날라와도 되고 딜을 해볼 거야. 이거는 2대1이 되지. 내가 딜이 잘 나오니까. 아까랑 달라. 아까랑 확실히 다르단 말이야. 좀 무리해봐도 돼. 거제 깔아놓고 도망가. 내 피력이 되니까. 아까랑은 다르게 상대팀 앞에 있는데 앞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? 나 물 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잘 것인가 잡을만 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형들은 이러면 안 돼. 상대방이 이렇게 있어.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.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뒤에 없는데 레오나 궁을 썼어. 정화 써야 돼? 안 써도 되지. 레오나 혼잔데. 딱 그거야. 레오나 궁? 정화! 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하라는 거야. 나 잘 컸으니까 막고 상대방을 빨아들일 수도 있고 방금도 이 스킬을 일부러 앞으로 쓰면서 판테온 나 물어 이런 느낌으로 주니까 들어와도 이기지. 이것도 더 해도 돼. 왜? 어쩔 건데. 내가 잘 컸는데. 이게 이러면 이제 이게 양악이라는 거야. 양악하는 애들은 그거 알거든. 자기가 센 거를. 근데 난 이렇게 안 하잖아, 강의 찍을 때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거는 별로 안 좋아. 근데
알고 있어. 형들 솔랭할 때.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돼. 봐봐. 25분에 280개 보고, 심지어 16킬 0대시야. 우리 위에가 잘 크지도 않았었는데. 이렇게 가면 됩니다. 됐죠? 완벽했습니다. 형들, 이거 한 1000만원짜리 강의니까 댓글에다가 1000원씩만 후원해주세요. 아, 장난이고. 농담이고. 좋아요랑 구독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.